안녕하세요. 네, 드럼치는 이관혁입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다들 무탈하시리라 믿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손 씻기 잘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십시오. 네, 마스크 다들 구하셨어요? 네, 저는 평소에는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는데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네,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마스크 구하기 힘드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제가 이제 TV 공영 홈쇼핑을 보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홈쇼핑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막 눌렀는데 제가 한 5분, 10분 동안 계속 발신을 했는데 예, 통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서는 마스크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동네를 다니다가 예, 어제도 나올 일이 있어서 다니다가 이제 가게 뭐 사러 갔는데 동네 구멍가게예요. 예, 편의점 아니고 마트 아니고 동네 무슨 마트라고 써있는 동네 쇼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스크를 계산대 앞에서 마스크를 팔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덕분에 거기 뜻하지 않게 동네 슈퍼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품 맞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입니다. KF80 이 티슈에서로 유명한 뭐 크리 예, 거기서 나온 이 마스크입니다. 예,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잘 하고 다니시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도 이제 당분간 이 기미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서 걱정이 많은데요. 저는 덕분에 그 잘 쉬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일도 이거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에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덕분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안 그랬는데 덕분에 아침잠이 좀 생겼습니다. 다들 이제 저처럼 게을러지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있어도 저만 해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뭐 이쪽 저쪽 뭐 서류 처리하고 관공서 다니고 이런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저도 이 기회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안 다닐 수는 없고 아무리 그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뭐 인터넷 민원이 잘 돼 있고 해도 뭐 아직까지 직접 찾아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은행 두 군데, 관공서 한 군데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연습실 왔습니다. 그렇게 은행 두 군데, 관공서 한 군데 가서 다 퇴짜를 맞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준비해서 다시 가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 유의하시고 다들 무사하게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는 아직 뭐 공연 뭐 기획이나 이걸 주최할 다들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당분간 뭐가 빠른 시일 내에 뭐 공연이나 뭐가 잡힐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시국에 뭐 공연을 급하게 이제 조만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 정도 지나고, 그리고 날이 완전히 풀리고, 그래야지 아마 이제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거 잠깐 마스크 벗고 할게요. 마스크.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동안 뭐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뭐 사태가 진정되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잠이 좀 많아진 거 빼고요. 네. 그래서 모두 다 어휴 모두 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도 잘 있고 저희도 다 잘 있으니까 이제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가 됐든 뭐 그 다음 주가 됐든 또 이제 다시 무사히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홀 팬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된 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베이스 김세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걱정되고 또 내 주변에 뭐 주변 동네에 뭐 주변에 확진자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시거나 많이 또 힘든 경제적으로도 이제 힘들어지는 좀 그런 시기가 됐죠. 장사들이 잘 안 되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좀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약간씩 체감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루속히 그래도 건강이 먼저고 나와 내 가족들 뭐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는 게 먼저니까 하루빨리 모든 사태들이 잘 진정이 되고 깨끗하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최대한 애쓰셔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냈는가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한 주간 뭐 저는 똑같이 밤새 일하고 아침에 블랙홀 곡 한 곡 따고 한 곡을 따면 맥주를 한 캔을 마셔요. 조그만 거를 하나 마시면서 따는데 두 곡을 따면은 두 캔을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한 곡 따면은 기분도 좋고, 네,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혹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영상 보면은 또 이러면서, 네, 혼나겠지만, 아무튼, 한 주간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특이한 거는, 제가 한번 3-4년 전에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는 스웨덴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ACT라는 밴드를 굉장히 즐겨 듣는데 거기에 3집 레스트 에픽 앨범의 첫 곡의 기타 솔로가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예쁘고 되게 듣기도 좀 복잡하고 반음계가 많이 나와서 따기가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악보도 없고 뭐 스웨덴 그래서 악보도 없고 그래서 지난 뭐 10년 넘게 궁금하지만 따려니까 따지지도 않고 뭐 주변 기타리스트들한테 말을 해도 걔들도 귀찮으니까 안 따주고 예, 따려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냅두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 발음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올라 핸더슨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직접 그 노래를 악보와 함께 예, 멋지게 찍어서 올려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댓글도 남겨놨어요. 너무 10년간 너무 치는 방법이 궁금했는데 너무 고맙다.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솔로를. 근데 고맙다 이렇게 써놨더니 어떻게 이제 뭐 칠 수 있겠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신나게 치느라고 네. 또 즐거운 또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이틀은 그렇게 보냈고요. 나머지 또 블랙홀 곡 따려고 예, 또 꾸준히 또 베이스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내고 한 주를 네, 나름 의미 있게 기타도 치고 베이스 치고 물론 베이스 연습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마스크들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깔끔은 떠는데 깔끔하진 않은데 깔끔을 좀 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분들 화장실 들어왔다가 손안 씻고 나가면은 특히 그 소변기가 아니라 저 안에서 나오신 분이 손안 닦고 딱 나가는 거 보면 진짜 기겁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싫고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과인데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쁘면 제가 기침을 막 해요. 이게 그냥 몸에서 느껴져요. 목과 폐에서 막 느껴져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질 오염 상태 확인해보면 역시나 많이 안 좋더라고요. 누구나 다뭐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미리미리 좀 사다 놔서 약간의 그 여분이 있어요. 뭐 많진 않고, 좀 남아서 이제 어머니도 갖다 드리고, 직장에 이제 형님도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챙겨놨고. 네, 아무튼, 하루빨리 좀 마스크 수급이 잘 돼서, 또, 뭐, 모두들, 어렵지 않게 마스크를 잘 공급받고 건강을 또 지키게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한두 주 안에. 네. 아무튼,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또 다음 주에도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네. 인사를 나누고 하루빨리 또 우리가 연주하는 모습으로 또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이은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방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멤버들 모여서 이렇게 그 하면 참더 재밌고 좋은데 뭐할수 없이 여러 여건상 그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번 주도 맞이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코로나 얘기하고 보건복지에 관한 그런 방송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무탈하다는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요즘 보면은 이제 집에서 많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그 잘들 그좀 이겨내시면은 좋겠습니다. 뭐곧 좋은 날 오겠죠. 어쨌든 뭐 저도 그냥 거의 집에서 이렇게 그 보내고 있고요. 그 가끔 뒷산에 뒤에 바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가는데 요즘 그냥 낮에 심심하면은 한번 이렇게 산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산에 그 사람들 이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근데 거리들도 꽤 되고 이렇게 서로 그 띄엄띄엄인데도 꼭 이렇게 그 마스크들을 이렇게 항상 그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굉장히 그 숨차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그 이럴 때일수록 그뭐 건강 관리 더 유념하시고 뭐 저보다 다 건강하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도 그더 더욱더 좀 신경 쓰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엊그저께는 그 대구에 있는 동생들이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형님 잘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네는 그 무탈하다고 그래서 뭐 나야 그냥 뭐 그냥 있지 너네들이 걱정이다 했더니 그냥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즘 보면은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하는 뭐 취미생활이나 뭐 운동 뭐그 다중시설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이렇게 할수 있는 운동이 좋겠죠. 그런 걸 하면서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음악 듣는 것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이럴 때 블랙홀로 막 처음부터 일찍부터 정주행 하시기 바라고 특히 로그인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그 이것저것 많이 연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참여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새로운 곡들, 아주 앞으로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할 곡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딱히 여러분께 뭐그할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좀 이렇게 조속히 이런 게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새로운 멤버로 들어온 세호랑 또 합주도 하고 세호는 인사도 많이 하고 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 했는데 정작 소리를 한 번도 못 내봤어요 아직. 같이 연습하고 하기를 빨리 이제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같이 새로운 멤버 기대들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같이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첫 합주하는 날 예? 같이 영상도 올리고 합주실에서 같이 멤버들하고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그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빨리 그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다들 그 직장 다니시거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그 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그 어려움들이 많은데 하여튼 잘들 그 이겨내시기 바라고 그 마스크들 때문에 요즘 그 걱정들이 많은데 그 마스크 줄 서서 이렇게 막그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마스크가 몇개 있어가지고 계속 돌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곧 좋아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한 주도 그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또 너무 그 추웅 늘어져 있지 마시고 좀 활기차게 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뭐 저보다 활기차게 보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요렇게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상균이 형이 지훈이를 앞세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그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그 즐겁게 보내시다가 금요일 블랙홀 TV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